2021년 신축년 첫해 새해 오신 첫 손님. 와, 첫 손님. 레전드 개그맨 심형래 내가 인사하는데 다 적셔. 막 띠리띠 내가 무슨 이상한 애도 아니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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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거 띠리리 할 때 네. 앞에 네. 최대한 분위기를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야 돼? 원트. 원이 아니야. 아니자. 안. 투. 안. 투. 쓰리. 포. 떼르르르. 자, 그 당시 어린이들이 그 영화를 보면 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막으로 그럼 우리 다 같이 영구를 불러볼까요? 다 같이 애들이 극장에서 영구야! 영구야! 목소리가 일단 안 나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영구야! 영구 왔다. 이러고 시작하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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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추억도 났어. 한국의 형님 영화는 다 그걸로 시작해요. 맞아. 저는 그거를 보고 자랐죠. 제대로 레전드가. 그때 극장 주인들이 막 돌아버리려는가. 왜요? 왜냐면 1회가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의자 밑에 다 숨는 거야. 왜 숨냐면 아니, 영구 한 번 더 불러보려고. 아~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하나, 둘, 셋. 애들 막 뒤집어지는 거야. 영구야! 야, 그럼 내가 영구 없다. 이걸 하려고. 어쩌면 7회까지 안 해갔어. 7회까지. 대박. 진짜 뭐 최고였다, 다 레전드였다 그러는데 진짜 네. 최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연예인 이제 1년 수입, 소득세. 최고 납부한 사람이 누구냐? 나훈아 씨도 아니고 조용필 씨도 아니고 안성기 씨도 아니고 심영애 씨. 몇 년 하셨을걸요? 몇 년? 그거를 4년 했죠. 4년. 4년. 와. 전체 연예인 통털어서. 그러니까 거의 세종대왕급. 세종대왕급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이날에 아이들한테 조사한 거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맞아. 가장 존경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 그래, 맞아, 그러니까 1위가 세종대왕, 2위가 이수진 장군, 3위가 심영래, 4위가 에디슨, 5위가 키리부인다. 야, 살아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약간 재준이하고 은영이가 보고 자란 세대 아닌가? 그치. 아니, 저는 우레메 보기 전날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아, 너무 설레여가지고. 니네들도 네. 내가 지구를 지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 그때 내가 방송으로 외계인 많이 죽였다. 우리 저기 선배님은 1화가 될 수 없어 쭉 보셨어요? 아유, 봤죠. 뭐 보셨어? 얘기해보세요. 너 나올 때, 너 나체로 나올 때. 그 표현을 또 낮춰. 방송 보면서 제일 1호가 될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부들이. 누울 것 같아요, 오빠? 아, 나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 나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니, 처음에 양나기 형님하고 현석이 누나 이제 결혼한다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개그맨 커플 1호니까 아, 현숙이가 왜 양나기한테 가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했지. 정상이 아니거든. 3대 불가사기가 앙꼬르와트, 이집트, 피라밋, 양나기. 아니,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근데 오빠 여기 양나기 오빠가 초코 양나기로 변했다니까. 여기 슈가 양내야. 슈가 초코 양내. 양나, 슈가 양내. 엄청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아니 지금. 누가 뭐라고? 얘가 초코라고. 초코 양내. 양나. 오빠 나랑 슈가 양내. 나랑 32년 살면서 많이 변했어요. 형은 안 변해서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그러지 마세요. 저 맞아요. 양나기 형 역시. 나는 지가 초코야. 초코야. 나는 초코가 방송 나올 때마다 불안해요.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거의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 거의 맞아 죽기 전에 정신 차려. 근데 형 오빠는 학미 오빠가 미숙이었는데 꽉 잡혀서 사는 걸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지. 잡혀 살아야 돼, 저 형은. 왜, 왜, 왜? 오빠가 잘 알지. 저 형은 잡혀 살아야 돼. 네, 자 그럼 오늘도 임미숙 선배님이 슈강래 선배님을 얼마나 꽉 잡고 계신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와, 다 눌렀어. 다 눌렀어, 지금. 오늘 두 분이 되게 다 바쁘시네. 씻어야 돼. 미역 불른 동안 넘는 쌀을 빡빡빡빡 닦고 한 소주라도 마고 두 소주를 빡빡 씻어. 소주를 한 소주를 형은 딱
빡빡 끓이지. 아우고. 쌀 씻는 거 좋은 놈 없다. 꼬라뿌리 많이 나와. 쌀도 빡빡 잘 씻어야 돼. 이거 오늘 그냥 생일날인데. 누구 생일이야? 선생님한테 그냥 신경을 써야지. 오늘 동영이 생일인가 보다. 아. 이게 또 혼자.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준비하시네. 남편이 같이 해줘야 이 귀한 분이 또 행복해 할 거 아니야. 귀한 분. 귀한 분이요? 오늘이요. 오늘 오시는 분은 정말 귀한 분이고요. 오랜만에 거의 10년도 넘은 것 같아. 만나는 건, 얼굴을 보는 건. 정말 생일이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생일상을 지금 차리고 있는데 지금 가슴이 떨려. 손님의 생일이네. 아니 손님 생일상을 차려? 귀한 분이 지금 한가 봐요. 두 분이서 이렇게. 미숙 누나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 누구야? 왔다. 어머 누구야? 왔다, 왔다. 벌써 왔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왜 큰일 났다. 준비도 안 했는데. 너무 빨리 왔어. 야, 형님. 아유, 야, 아니, 이리 좀 가져와줘. 이 무거운 걸. 어머, 오빠! 이거 슬로우. 슬로우. 그래. 오빠. 슬로우. 그래.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아, 그래. 아이고. 우리 오빠가. 오랜만에 보니까 더 잘생겼네. 그래? 오빠는 변함이 없어. 어머, 너무 고마워. 이거 뭐 왜 사왔어? 1호가 되지 말라고. 1호 금지야? 1호 금지. 대박, 대박 터지세요. 아, 가만 있어봐. 나 집을. 나 사실 진짜 학령 집에 처음 와보는데. 그래, 처음이지. 그래. 1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우리 집에 온 거는 한 20년도 넘었지. 그럼 만난 건 10년 만이고? 그렇지. 근데 정말 늘 오빠한테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제 오빠 생일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 한 번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 언니 손으로 직접 이게 밥을 차려드리면 정말 오랜만이겠죠?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뭐 차 한 잔. 아, 차 진짜 오빠 뭐 저기 쌍화차도 있고 생강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뭔 차를 줄까요? 냉커피 얼음 넣고 따뜻하게. 뭐 안경 개그 아니야? 난 앉아 형. 자기는 어디서 지금 오빠가 주인공인데 아무거나 다 통일이야. 무슨 말이 많아. 냉커피 따뜻하게 같이 먹어야지. 오늘의 주인공은 31년 살았어. 아유. 나는 처음에 미숙이 처음 방송국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내 CF 하나 들어왔는데 미숙이를 모델로 시키고 싶어. 어머나. CF 그때 농약 하나 들어왔을 때 농약 시작이야. 뿌리면 죽어요. 마셔도 죽어요. 그때 미숙이를 딱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농약 CF는 진짜 내가 찍었어. 김호민 씨가 찍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개그맨들이 나 CF 찍었어 이러면은 농약 이러면 빵 터지고 개그인데 진짜 찍었어. 진짜. 실제로. 실제로. 형이랑 나랑도 찍었잖아. 어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그거 좋다. 그거 찍은 거 아니야? 진짜? 비비고 같이. 왼손으로 비비고. 진짜? 왼손은 두 손을 비비고 되잖아. 원조 원조시로. 근데 학령도 때 나랑 많이 했잖아. 그때 엄청 많이 했어. 한강 오빠 입장에서는 연구 캐릭터는 어땠는데? 역으로. 독창적이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연기를 해내기 때문에 슬랩스틱의 대가. 인정하시네요. 인정해주시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연기지만 그 소재는 결코 참신하진 않았다. 개그맨 얘기만 끝까지 들어봐요. 근데 우리들이 다 그때는 이제 코너주들인데 코너주들이 다 특색이 있었어요. 여기 심형래 씨는 넘어지고 슬랩스틱의 자연스럽지. 이건 아무도 못 따라가. 그럼 물을 먹어도. 물을 먹어. 저 밥 안 먹어. 와, 역시 원조는 다르다. 원조는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빠가 정말 레전드긴 레전드인 게 옛날 오빠가 바보형이 하면은 진짜 심형래였잖아. 그때 네가 이 그 인기를 누리던 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걸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몰랐지? 왜 같이 생활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다 애기들이 학교 선생님이 불러도 아빠 그랬다 그랬지 왜? 그래, 자 이거 잘 들어. 오늘 산수 시간인데 둘 더하기 둘 너
모르겠는데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손을 제일 먼저 들자, 애들. 언니가 먼저. 그 뭐야? 자. 어,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 연기가 진짜 너무 안 돼. 지금 오빠는 되잖아, 연기가. 그러니까 못 큰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제는 뭐 드라마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인생이 지금부터니까 오빠가 진짜 연기지든 해서 우리 아니, 오빠랑 근데... 마찬가지니까 이제 앞으로 잘 나가게 해줘. 쟁반이 갖고 와봐, 내가. 쟁반? 형은 이제 타이밍 이쪽으로 앉아봐. 이쪽으로 앉아야 돼. 이게 내가 오빠 쟁반 사이즈가 어. 다 있어 우리 집에 어떤 걸로 줄까? 아니 한번 때려봐 둘이. 후배들이 후배들이 못 깨갈 때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제 형수님. 아 여기가 좋다 여기가. 잠깐 동호 오빠 분장 동호 갖고 오게 분장 동호. 아니 분장 동호를 갖고 와. 아니 아니 할 때 그것도 또 분장을 또 해야 분장을 해야 또 그 맛이 나잖아. 그리고 너는 코미디 연기를 평생 하면서 노크 하면서 한 번도 이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해본 적이 없어. 다 내가 네가 있잖아. 오빠 오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대박이다. 빨간 건데 오빠가 왜 볼도 왜 빨갛게 해주고 그냥 간단하게 많이 찍어. 요 까만 거 좀 주세요. 요거 까만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많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여기서 콧구멍을 좀 넓혀. 저거 한 번에 완전 달라졌어. 진짜 저 호랑이. 호랑이 진짜. 맞아. 너무 귀여워. 아, 맞다. 콧구멍 넓히는 거. 아, 거지처럼. 힘이 나온 것 같아. 어, 그래, 해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봐, 이렇게. 이쪽. 나도 마찬가지로 나는 코가 빨갛게 하고 나는 코가 항상 손목은 저렇게 빨게 썼어. 맞아. 이 끝에만. 근데 아직도 후배들이 뭔가 캐릭터 분장할 때 저 분장을 해요. 아직도. 맞아. 신영은 선배님이 다. 아, 귀엽다. 바로 대장 저건 그지 같잖아. 오빤 그지 같아. 나는 귀여워. 오빤 귀여워. 항상 분장도 이쪽 그지 같아. 진짜 귀엽고. 그러니까 우리 그지 같아서 참아야지 연기를 배우는데 지금. 자기 그렇지.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 이제 미숙이가 이제 바람을 폈어요. 날 쳐다보면서 미안하다고. 그럼 화가 난 거야. 너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바람 피고 미안해. 미안해. 어? 약간 느낌. 약간 엄청 늦는 거. 리액션 늦어. 선배님 약간 늦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바람 피고 미안해요. 어? 죄송해요. 그 맞을 때 맛있게 맞아야 돼. 딱 맞지? 그러면 표정을 맛있게 해봐. 다시 한 번. 저 이상해. 아저 연기가 안 된다. 오빠가 이러니까 화, 나처럼 응. 나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탕 때려. 나 마음으로 보는 거. 저런 거 진짜 좋다.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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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는 순간. 눈만 어떻게 저런 게 다시 한번? 저 눈도 약간 돌려야 돼? 너는 어디 가서? 어머 죄송해요. 아유, 아 그냥 안돼. 아, 타이밍. 아, 이렇게 조용히 해. 맛이 안 사네. 별 하나 받았어. 왜 저래? 너는 너는 그러게요. 그러면서 말리 연기 이거는 이거는 나 안 하고 싶어. 머리가 흔들려 지금. 참 맛있게 맞고 맛있게 때려야 된다고 맞아. 그걸 못 살리니까. 그렇게 학년반 말은 잘하는데. 근데 몰라서 그런데 거기서 진짜 제가 때리고 그랬을 때 내가 연기를 잘해서 웃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싫어해. 나 배역 안 써. 아, 그래요? 신영래보다 못해야 돼. 아, 그래. 네. 아, 형님하고 제가 무슨 소리라도 보질 못하니까. 아, 아니, 자기 코너의 2인자가 없어. 아, 자기가 탑이 왕과 다 신하지 2인자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나 안 하고 싶어. 머리가 흔들려 지금. 심하군 오빠가 있잖아. 그래, 나 이쪽에 있지? 여기로 쳐야 된다고? 그렇지. 잘해. 어. 죄송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너는 그렇게 봐. 저 막 때리고도 안 돼. 너무 대놓고 때려. 너무 아프게 때렸어. 모르게 잘, 때려야 그치. 되는데. 나 쳐다보면 안 되지. 쳐다보지 말고. 야, 근데 때리는 것도 연기야. 이 오빠가 이게, 아, 이게 아무나 안 돼. 다시 한 번. 자, 한 번만 잘하자. 너는 그게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거야?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됐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됐어, 됐어, 됐어. 잘했잖아! 됐어, 됐어. 야, 진짜 교과서다, 교과서. 교과서. 너는 따라할 수도 없어. 많이 배웁니다. 천재야, 약간 한국의 미스터빈이야, 미스터빈. 80년대는 사실 기운 들었다.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됐어, 아니, 됐어, 나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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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휴, 야, 이번엔 진짜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주말에 띠리리 띠리리 연극 없다, 이게 오빠의 트레드 마크 아니냐고. 띠리리라고 해봐봐, 띠리리리. 한 번만 해줘봐. 그냥 띠리리리 아니야. 자기 나는데 펌을 다 잡아야 돼. 연구는? 안. 안. 띠리리리 띠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띠리리리. 안. 원도 아니고 아니야, 안. 야, 그거 해줘. 크리스마스인데 캐롤송. 맨날 혼나게 거기 나가지고 혼나다가 흔들린다야. 내가 했잖아. 니네 후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 그치. 평소에 연기 중에서 선생님 오빠한테 화냈지. 아니, 그때 재밌었어. 그때 연기하면서.